Good morning, Bitcoin.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시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가격을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현 시각도 네, 강한 초록불 켜주고 있는 코인들 많습니다. 상위 시총의 코인들도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은 빨간불을 찾는 것이 초록불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아침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모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더 자세히 그래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1, 2, 3위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모두 동반 강세로, 그래프도 강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9% 상승세, 스텔라 15%, 이오스 1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닥을 한번 찍고, 주간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각 트론 29% 상승을 하면서 상위 20위 내에 코인으로 좀 돋보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17위에 네오도 2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 상위 100위권 안의 코인들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는 것들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낸스, OKEX, 후오비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소들 24시간 거래량 다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7위로 올라섰네요. 24시간 거래량은 45.92% 늘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도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9.15%,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40만원 오르면서 473만 7만원 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각각 5%, 8% 급등 중입니다. 그 밖에 스텔라룸앤 이오스, 라이트코인, 에이다, 모네로 등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역시 빗썸에서도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오늘은 15% 하락한 선에서 거래를 이어갑니다. 업비트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죠? 비트코인 가격 477만원 선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 SV 4%, 리플 6%, D마켓은 오늘 75%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코인들 역시 분위기 좋게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시죠. 자,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오랜만에 거의 모든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4,000달러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주요 코인들 상당수가 10% 안팎으로 상승하며 자, 1,200달러 선도 위태롭던 시장의 시가총액을 늘려줬는데요. 현재 1,390억 달러를 빠르게 넘으면서 다시 1,400억 달러까지의 회복세를 네,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인 달러 그래프의 시황입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강세를 보이면서 7월 이후 가장 강한 강세 속에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체 시장 가치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리플도 시장 가치 1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의 119억 달러를 제치고 있는 모습, 강한 강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21%, 월간으로 아직까지는 18%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강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 가치 말씀을 좀 드려보면 11월 25일 굉장히 시장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죠. 1,146억 달러에서 하루로는 110억 달러, 주간으로는 170억 달러를 늘리면서 다시 1,300억 달러대로 올라앉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이 같은 강세의 원인을 코인텔레그래프는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보고 계신 이 뉴스입니다. 나스닥과 바네크가 어제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암호화폐 자산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였다고 꼽고 있는데요. 자,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죠.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2019년 1분기 중에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뒤에 또다시 바네크와 나스닥이 합작한다는 이 같은 소식은 상승 모멘텀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뉴욕 증권거래소 의장이 암호화폐의 생존은 필연적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도운 모습인데요. 제프리 스프레처 뉴욕 증권거래소 의장은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가 살아날 것이냐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벡트의 CEO인 켈리 오펠러도 함께 했는데, 자,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벡트 선물이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신뢰에 있는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은 다른 거래소에서 너무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규제 불능의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의 CEO이기도 하죠. 뉴욕 증권거래소 의장은요. 자, 이같이 IC 거래소가 친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 노력을 해오면서 거기에 또 긍정적인 발언까지 해주면서 오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SEC 의장은 약간 ETF에 대해서 불투명한 전망을 밝혔네요.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지만 오늘의 상승 모멘텀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클레이튼 의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ETF 상품이 거래 대상으로 합리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고요. 조작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품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거래가 진행되는 시장에는 이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도난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이 많았지 않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산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조금 우려감을 표한 모습인데요. 자, 올해 하반기 이미 숫자를 반려된 비트코인 ETF 신청은 승인 여부 결정이 일단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OTC 네, 거래를 런칭을 한다고 밝혔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게 될 이 OTC 거래 지원 출범을 두고 크리스틴 샌들러 코인베이스 영업 담당은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장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출범을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 7월 2일 시작된 코인베이스 수탁 서비스와 함께 눈길을 끌 전망인데, 자, 이렇게 OTC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ICO 관련 소식을 또 살펴보실 텐데요. ICO 시장은 죽었다. 하지만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베리 실버트 크립토 인베스먼트 펀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창업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2017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CO 마켓이 급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 ICO가 침체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ICO에 대한 수요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이 같은 것은 기술주의 침체에서 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톰 리도 앞서 기술주와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암호화폐 침체를 어느 정도 연관 짓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2019년 우리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힌트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가격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 상대 강도 지수 RSI가 30을 조금 넘어선 상태인데 사실 이 지수가 50 이하면 보통 매도를 추천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는 조금은 비관적인 전망이 있네요.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일단 4,595선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5거래일간 계속 가격이 하락해 왔거든요. 일단 11월 14일 6,0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11월 19일에는 5,000달러 밑으로, 그리고 24일에는 4,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5일마다 1,000달러씩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붕괴된 상태인데 이 패턴에 따르면 29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데 미국 시간으로 네, 29일이 3,000달러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인데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뒷받침을 했고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OTC 거래 지원 소식을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발표를 한 배경에는 기관들의 요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금이 기관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승세를 뒷받침하지 못할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ETF 승인입니다. ETF 승인이 되면 대량 투자가 더 강해질 것이겠지만 SEC가 아직은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네요. 자, 옵션 거래소 거래 가격 확인해 보시죠. 12월 비트코인 선물 13.7% 급등한 4,190에 마감을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3.31% 오른 4,2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각 비트코인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암호화폐들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360페이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근 크립토투데이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관계로 방송을 잠시 쉬었는데요. 이 방송이 곧 12월부터는 재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네,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